시작하겠습니다. 틴트 하나로 가족당 왜 거기 가능해요? 알아요. 그럼 틴트 하나로 하시는 게 어때요? 네. 잘못 바르면 취객이 되기 때문에. 저 그냥 저 그런 거 다니는데. 투어스 메이크업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다니는 거지. 네. 분사의 능동수동. 자, 분사의 능동수동을 따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분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 문법이 목적어 규칙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서 분사만 따로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메모해보자. 분사. 일단 첫 번째로는 목적어 규칙을 적용을 할 건데, 자, 목적어 규칙이 적용이 되는 때는 언제냐? 바로 분사 후치 수식 그리고 분사 부문 확인해 보면 되는데, 별로 사실도 안 나서도 아픈 척 하고 있어. 네? 이거 아픈 척 하는 거 아닌데. 자, 근데 자, 목적어 규칙이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목적어 규칙이 안 될 때는 언제냐면 바로 with 목적어 분사 부문 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 분사. 자, 사실 위드 목적어 분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규칙을 적용할 때도 안 할 때도 있는데, 우리가 쉽게 외우려면 그냥 안 한다라고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 얘도 똑같아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그냥 못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요? 자세한 것은 교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요 뭐 성계 주제. 그럼 성계할 거. 성계물이요? 응. 그냥 할 거라고요? 예. 진짜요? 어. 진짜요? 예! 그럼 왜요? 어? 지금 이 얼굴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맞는데 그러기에는 이미 많이 지났잖아요. 이제 100세 시대에 아직 3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수술 하시고요? 코랑 눈매. 눈매? 속상해요? 속상. 젊으시군. 뭐야? 네? 선생님은 결혼 안 하실 건데. 네. 그러게요. 자, 80번. 동생이 엄청 웃긴다. 비웃고 있어. 나중에 성형외과에서 만나는 거 아니야? 예? 맞아. 아니면 나중에 이제 딱 대학 졸업할 때쯤 쌤 되려고 해가지고. 쌤, 어? 대학 합격했어? 그게 아니라요. 저랑 같이 방송해. 아니 근데 싸움을 있잖아. 아 그래요? 속상. 눈을 이렇게 까먹어요. 네? 속상이네 속상. 목생 되게 눈이 좋으시네요. 코만 하면 되겠네. 속상하시다고요? 아니야 코가 안 보이잖아. 만약 해야 된다면. 속상하시다고요? 소개해주세요. 자, population 자, 80%의 인구수는 자, 어디서부터 왔다? 다양한 민족 그룹으로부터 왔습니다. 막 다양한 민족 집단으로부터 왔는데, 자, 지금 분사가 뭐하고 있어? 후치 수식하고 있지? 목적어 규칙 적용입니다. 뒤에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스피킹 골라주시면 된다. 왜요? 목적어가 있으니까요. There have been always been recommendations. 권고사항이 있어 왔습니다. 뭐하고 있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make 다음에 목적어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럼 메이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뭐 하라고? 자, 운동선수들에게 about food, 음식에 대한 추천사항이 있는데요. 그 음식이 뭐냐면 운동 수행 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추천사항이 있습니다. 자, 보통 운동 수행 능력이라고 하면 남성 호르몬에 관한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면 탈모가 진행이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진짜요? 오. 왜요? 이 머리카락 유지는 여성 호르몬에 관한 것이. 아, 그러면은 여성 호르몬이 많아 그래서 여자가 탈모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한 4,50대 정도 되면 이제 호르몬이 역전이 돼서 여성 탈모가 이 나이 때 많이 나오고 남성 탈모가 20대 때 많이 나오면 거기는 그냥 남성 호르몬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성 남자가 여성 호르몬을 많이 먹으면 그 탈모가 안 나요? 탈모가 안 올 수가 있겠지만 이제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거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머릿결 좋아지고 피부가 부드러워진다. 근데 대신 뭐 이제 여기 신체 변형도 일어나죠. 근데 트랜스젠더는 여자는 못해요? 할 수 있어. 그래서 여자에서 남자로 된 트랜스젠더들도 보면은 근데 이제 좀 그런 건 뭐냐면 여자가 키가 많이 안 크잖아. 아. 그래서 약간 키장남처럼 보여요. 뭐 그렇게 해서 트젠 한 사람 있잖아. 아, 그래요? 아, 그, 저 남자는 된 줄 알았는데. 그 쌤이 예전에 봤었던 유튜브 중에 꽃자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남자에서 여자로 트랜스젠더 한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했어. 근데 그 남자가 누구냐? 여자에서 남자로 트랜스젠더 한 사람.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서로 결혼하지 왜? 자기 몸이 싫은가 보지. 자,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제 다 수술로서 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쌤도 이제 수술하러 아니 이제 티지 수술한다는 게 아니고 이거 수술하러 왔다고 이건 얼굴 수술 얼굴 수술하러 왔다고 무슨 소리세요? 말하다 보니까 뭔가 문맥이 이상해서 자 1, 2, 3, 4, 5, 6번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아니라고 저희 나라에 저런 병원이 쌤 친구 트젠 친구 있어. 아, 그래요? 다 물어봤어요. 주사 맞는다고 돼? 가서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태국 다녀왔습니다. 근데 태국에서 외국에서 수술 받으면 너무 무섭지 않나? 근데 태국은 이제 트랜스젠더가 돈 많이 벌어서 그냥 트랜스젠더 하는 사람들도 있대. 왜 돈을 많이 벌어요? 물론 그게 인기가 많대요. 트랜스젠더가요? 태국에서요? 그럼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은 돈이 많아요? 태국에서? 아니 뭐 이렇게 방송도 잘 나오고 결혼도 잘하고 막 그렇게 해서 떠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성형외과 많은 것처럼 트젠 그 태국은 그 수술이 많은 거지. 구은무석 하세요. 왜 지금 태국 갈 생각하고 있나? 선생님, 호미 부사죠. 뭐요? 호미 명사죠. 뭐요? 호미요. 홈 부사. 지금 불면증 없으셨어요? 아니요, 더 심해졌어요. 어제 5시에. 짜장면 안 드셨죠? 아, 오늘 먹어볼게요. 오늘 시켜서. 진짜 MSG가 많이 들어가서 진짜 졸리다니까. 많이 먹어야 돼요. 구은무석 하세요. 쌤. 네. 카페인 많이 먹으면 진정제가? 아, 그게 이제 술을 많이 먹으면 이제 술에 진정제가 있어서 그 호르몬이 안 나오는 거지. 뭐든 이제 화학약품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쌤이 술을 안 드셔야 되네요. 술 끊어줄게 됐는데 한 네. 2주 참았는데. 2주요? 이제 참았는 거. 자, 보자. 아직인데 최윤서 왜 뒤에 봐요? 아무것도 못 풀었구만. 아니, 완전 일격적이다.
음식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 순간 짝짓이 안 보였어. 네, 여기 예의가 또 문제가 없어. 연습할 때 있기 때문에. 이거 아 뭐 하세요? 어그로 그만. 아 진짜 이거 너무 징그러워요. 어? 자, 세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they helped. 그들은 도왔습니다. Those 사람들을 도왔는데, 자, 허리케인 이후에 도움이 필요하대요. 목적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그럼 needing 골라주시면 되겠다. 되게 이상하다, needing. 어. 자, 그다음에 the team. 자,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대. 자, 프로젝트라는 목적어 있죠? needing 골라주시면 된다. needing. 자, 눈 폭풍은 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뭐 한 사람? 휴가 동안 집으로 가고 있는 사람인데, 자 지금 여기 봐 목적어 없으니까 travel도 고르면 되지, 길미연. 아니요. 왜요? 왜냐면 자 유식하게 우리 천재가 설명해 보세요. 목적어가 있잖아요. 목적 없는데요? 홈 부사예요. 홈 부사예요. 아 그러면 아 왜 저걸 써야 되냐면 자 그 어법상으로 유식하게 얘기해 볼 수 있으니까 김범서. 우리 천재가 얘기해 보세요. 형용사라서요. 목적어 뭐? 형용사. 목적어 뭐? 목적격보. 분사. 자 성게는 이제 이렇게 포뇨처럼 나와가지고 자기의 뇌를 스스로 먹어치운다고 하거든요. 분사죠, 분사. 성게 아니죠. 분사하고 있는 건데 지금. 성게 아니죠. 회 분사. 해봐야 되세요. 성게가 맞아. 아, 성게. 자동차라서. 자동차라서. 자동차라서요, 자동차라서. 자동차라서. 태 길가동사. 예. 자, there are, 이거 너네랑 좀 다를 건데, there are calls.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더 엄격한 법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드라이버. 드라이버에게, 드라이버에게 향하는 혹은. 그래서 그 드라이버가 뭔데요? 목적어 있으니까 유진 골라주시면 된다. 네. 오케이. 네. 유진이 알겠어. 네. 자, most of the toilet paper 대부분의 화장실 휴지. Producing Korea 때문에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럼 produced 골라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것들은 뭐로부터 온다? 고대 아니. 아니. 재활용 불가 나무로부터 온다. 진짜요? 재활용 불가 목재로부터 온다. 저 옛날에 종이 만들었어. 그러니까 종이 계속 이제 그 재활용 하다 보면 이제 그 학교 프린트가 나옵니다. 마지막 종이에요. 아, 그 똥종이. 똥지. 그 다음에 진짜. 그 다음엔 없어요. 태워 버리는 거지. 진짜요? 그래서 거기에 배면 진짜 아파요. 재활용에 재활용을 다 거친. 그러면 똥유지도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러면 사람도 다시 쓰고 똥이 되는 거예요. 사람도 계속 써먹으면 똥 될 수 있지. 흙이 되고. 자 플라토는 자 학생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뒤에 목적어 있나 없나? 없어요. 톡 골라주시면 되겠다. 너무 간단하고 쉬워서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죠. 자 분사 부분의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라인데 시간이 진짜 너무 많은데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계약.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 이거예요. 분사 부분까지. 좋아요. 왜? 목적어 규칙을 쓸 수 있냐 없냐로 나눈 거예요. 예. 알았지? 아 진짜 그럼 얘도 지금 별로 할 말 없어. 자 보자 분사구문 보시면은 캐리스모 셔럽 셔럽. 자 작은 박스에 있는 고양이들은 will behave like a fluid. 액체처럼 활동할 것입니다. 라고 막 행동할 것입니다. 자 뒤에 목적어 있나 없나? 있어요. fill up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어가 all the space 모든 공간을 채우면서. 예. 선생님은 전생에 고양이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공간들을 아기 때 계속 찾아다녔거든. 왜요?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 전생에 고양이였나 봐. 쌤은 사. 아, 배웠다. 아, 그 사 인터넷에서 이걸로 막 밈하잖아. 칙. 그게 뭔데? 발이 시려운 칙 이렇게 들어가면 상 나와 있고 이제 뭐지 타조의 위험성 하면 막 나타 나와가지고 사람 물고 있고 뭐. 예? 왜요? 인터넷에서 막 헷갈리게 하는 거 이게 칙인가요 사기인가요 이렇게 하는 거. 예? 예? 자 뒤에 목적어 있나 없나?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토프. 아 토프 두부. 두부. 푸주. 알아요? 어? 푸조 푸조 그 도가니탕 맛있어. 아니. 자 중국의 소라고 알려진 채로 중국의 소라고 알려진 채로 두부의 단백질은 뭐와 비슷하나 이런 quality to that of meat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that 뭐가 받아주고 있습니까? that. 어 그래 프로틴 역시 천재 갖고 있네. 단백질이고. 고기의 단백질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자 거의 다 왔어요 얘들아. 예? 1, 2, 3, 4번 풀고 오늘 마무리할 겁니다. 시간이 금붕어 나 얼굴? 금붕어 귀여운 거 되게 많아. 저 살짝 금붕어 닮은 줄 알았어요. 어? 약간 오류상 아니야? 근데 이게 오류상은 피해야 된다 관상적으로. 아니 물고기 눈을 피해야 되는 거야. 물고기는 이제 돼지는 물고기 눈을 피하라고. 물고기 눈이 뭐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눈은 눈동자가 좀 이렇게 아래 이렇게 아래로 좀 그러니까 이런 눈? 아 설마는 그런 남자. 이런 눈이고 이제 돼지 눈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요. 삼백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 눈 유관상을 피하라고 해요. 우리 반에 없습니다. 동윤. 아니 동윤이 그런 눈 아니야. 그런 눈으로 이렇게 깝치고 있으면 쌤이 언젠가 한번 싸닥 때렸을지도 몰라. 아니 쫄았어요. 무섭잖아. 아 그런가? 어. 더 깝치면 어. 성게 주제에 다니고 아 동현이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할게. 와 잘했다. 뭐야? 어류는 친구. 아 쌤 있었어. 그 사람? 음침했어 얘가. 뒤에서 보면은 가끔 수업하다가 눈 하면은 눈이 이렇게 있다 눈을 마주칠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웃긴 얘기 막 하고 있는데 딱 보면은 나를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 쌤 근데 진짜 너무 무서운데 안 웃으셔. 쌤 집에 가서 모니터링 물고기 눈 아니면 돼지 눈 이렇게 해서 눈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렇게 눈이 올라가 있고 네. 위에 뭐가 있어요? 어? 눈동자를 내리는 수술도 나오겠죠 그러면? 오 기괴하다. 아 눈 알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바닥만 보고. 아 교정을 할 수 있지는 않을까? 사시 교정하는 것처럼 눈알 교정? 눈알 교정. 자 금붕어. 자 looking for food. 어? 어? Looked for food예요. Looking for food예요. Looking. 왜요? Looking for. 자, 룩은 자동사기 때문에 여기 목적어 없더라도 이 자체가 구동사로서 목적어 있다라고 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swims to the surface. 뭐 하고 있어? 표면으로 수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In many countries, 컴마 찍어주시고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작물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뭐를 사용해서? 간단한 손도구를 사용해서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요. 있어요. 수영에서 컷. 아, 네 맞았어요. 어, 왜 틀렸지? 어? 물고기라서. 그러면 금붕어 바로 까먹는. 근데 금붕어도 예쁜 것들 보면 되게 예쁜데 밥 잘 안 주잖아. 죽어요. 쌤 어릴 때마다 많이 상처받아서 우리 금붕어를 한 15년 키웠었거든요. 안 죽고요? 어떻게 그래요? 저는... 아니 죽으면 다 다시 새로 사오고 이렇게 어항이 있으니까. 아, 한 명 한 마리가 아니에요. 근데 가끔 그 학교 갔다 오면은. 금붕어 반쪽만 이렇게 남아있을 때가 되게 많아. 왜요? 잡아먹는 거야. 누가요? 다른 금붕어들. 아 배고파서? 꼬리부터 이렇게 뜯어먹거든. 아. 그리고 가끔씩 이제 몸 아프면 비늘 이렇게 싹 세워서 다니는데 솔방울처럼 너무 징그러워요. 금붕어가요? 그래서 걔가 빨리 잡아먹히길 기다리고 있지.
아빠 금붕어 축 왔어 이렇게 하면 이제 아빠가 또 이제 물고기 이제 다 어항 다 청소하고 물고기 어디 잡아? 어? 물고기 어디 잡아? 물고기 그냥 여기 대야에 잠깐 놔뒀다가 어디 잡아? 대야에 잠깐 놔뒀다가 아니고 대야에 두고 저 옛날에 자라 키웠었거든요. 자라 이만했는데 진짜 물 갈 때부터 죽을 뻔했거든요. 제가? 아니 근데 잘 외워갔다 하니까 죽어 있었어요. 쌤도 거북이 키웠었는데 제주도 한 달 여행 갔다 왔거든? 전 3일 떴는데 거북이를 까먹은 거야. 갔다 와서 우리 거북이 잘 있나 했는데 이미 죽어서 이렇게 퉁퉁 불어있었어. 자 어쨌든 그 목적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Left alone is from 밤이 혼자 남겨진 채로 그는 뭐 했습니까? Imagine what he had done wrong. 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상상했다. 딱 동윤이지. 예? 무엇을 잘못했는지 상상해야 되죠. 머리 안 나온지 머리가 성게인지. 자 뒤에 목적어 있나 없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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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ressed by her voice. 그녀의 목소리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그녀가 have audition, 오디션 봐야 된다고 추천했는데 자 우리 이제 다 배웠어. 이제 업버크 스타트에서 배웠어. 이거 she has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she도 생략. 오케이. 저요 최소 까먹거리 하나 있는데 무슨 말이에요? 자,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입니다. 자, 숙제는 88페이지까지. 네, 네. 아, 맛있겠다, 비빔. 우와, 연매이. 야, 이거 좀 소용이잖아. 자, 숙제 내일 거라서 대기하겠습니다.